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모든 야외 활동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축구팀도 첫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축구장이 나오고 저쪽에 보이는 농구장까지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축구장 뷰가 엄청 멋있습니다. 쫙 보시면 저쪽 밑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팀도 조금 있다가 이 팀 경기가 끝나면 여기서 경기를 할 거예요. 축구장에서 저 위쪽을 바라보면 그 체육관이라고 저 따로 있는데 저 안에는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와 그 장소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농구장이 있어서 농구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축구장으로 그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세킴메이 공원이라고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홍콩이 좋은 게 이게 운동을 마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항상 여기서 몸을 씻고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운동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야, 경기장에 들어왔네요. 야, 이게 참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오늘 경기장인데 아주 날씨도 청량하고 엄청나게 기분이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거의 몇 개월에, 5개월 만에 하는 거 아니야? 게임? 한 1, 2, 3, 4, 4개월 만에. 아, 넘버투님 4개월 만에 축구라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오늘 뭐 드디어 그 4개월 만에 이렇게 파파의 공식 경기가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회원들도 많이 와서 아주 좋은 경기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유니폼, 신규 유니폼을 입고 첫 뛰는 경기만큼 승리로 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을 해서 좋겠습니다. 아니, 화이팅! 화이팅! 야, 이게 유니폼이 그 우리 국가대표 유니폼이죠? 아, 이거 지원해주신 회장님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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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해도 실력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오랜만이에요.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오랜만에 축구하는 소감 한마디. 아, 예. 오랜만에 축구하는 소감 한마디. 너무 좋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축구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군대 간다며? 다음 달에? 야. 다음 달은 아니고 이제 다음 달 한국 들어가서 신체검사랑 이런 거 신검 받으러 가는구나. 네, 하여튼 오늘 축구 짜요. 화이팅! 화이팅! 몸 푸시는 건가요? 네? 오랜만에 축구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형 마스크 벗으면 벌금 나요. 진짜? 마스크 벌금 아니야. 벌금 낸다고? 네, 마스크 써야 돼요. 그래? 축구할 때도 마스크. 예. 오랜만에 축구하시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정말. 카메라 있으니까 얘기 못하네. 아, 예. 아, 정말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데인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 예. 네, 잘 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오늘 가진 기량의 50%만 발휘해서 뛰십시오. 안 다치게. 앤디. 경기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준비를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골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 왠지 수비할 것 같은데 수비요? 있습니다. 수비로 이따가 공격할 때 헤딩슛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죠? 저희는 4-4-2 포메이션으로 해서 왼쪽 윙을 이용한 양쪽 윙으로 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대면 예상하시나요? 3-1 예상합니다. 3-1 가자! 화이팅! 거의 뭐야 4개월 만에 하는 경기인데 그지? 이겨야 될 텐데.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기기 쉽지 않을. 저희는 좀 연령대가
연령대가 우리가 높아서. 아, 그렇지. 딱 아닌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내가 볼 때는 연령대보다도 실력이 후지니까. 어? 아까 그 우리 한민식 코치님께서 3-1로 이긴다고 했는데. 일단 한 골을 먹힌다는 마인드. 안 먹힌다는 마인드로 가야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아. 상대팀 침착한데요? 아, 침착합니까? 다 막 이렇게 잡고 다 사람 보고 주는데. 오. 우리 팀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죠? 저희 팀 일단 주고 봐야죠. 개발인가요? 개발. 아, 어? 조시 나이스. 아, 좋아. 자, 이렇게 조금만 그 공을 흘면 네.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 왼쪽으로 좀 넓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어, 좋아.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다시 주네요. 한 골씩. 역시 개발이네요. 역시 개발. 골터치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게 퍼스트 터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 이 하늘색 팀의 전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냥 차분하다. 네. 차이가 별로 없다. 오, 사무엘. 오, 좋아. 나이스, 굿. 업사이드. 그 하늘색이 라이온스 팀이고 우리 팀 파파 팀인데 라이온스 팀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라이온스 팀이 약간 그냥 개인 기량이 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결론은 딱 공 잡으면 벌려주잖아요 벌써. 아, 역시. 근데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난다. 아, 그러네요. 골키퍼. 골키퍼 정상구 넘버2 형님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한민식. 좋아. 오, 슛. 아깝다. 아깝네요. 아까워. 근데 일단 저희 팀은 좀 벌써 지치시지 않았나. 벌써 이제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 와, 근데 상대팀 역습이 너무 좋네요. 역습이 잘하네. 팀이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박빙이네요, 그죠? 생각보다는. 아, 크리스 잡았고, 오, 유한 플레이, 데인저러스 플레이, 데인저러스 플레이. 야, 한민식 코치님 어떻게 처리할지. 아마 센터링은 안으로 찔러주겠죠? 근데 줄 사람이 없네. 아, 돌아뛰어. 그렇지. 오, 와우, 잘 좋은데. 아, 잘 좋은데. 왜 또? 아, 핸드볼. 자, 보셨죠? 저희 팀은 골키퍼가 가장 많이 뛴다. 원래 못하는 팀에는 MVP가 골키퍼예요. 그죠? 오! 착! 유스피, 로콜. 아! 첫 유 슈팅, 노골. 오, 반박자 빠른 슈팅 좋았습니다. 그죠? 기가 막혔는데 들어갔으면 더 네. 기가 막혔겠지만 네. 아쉽군요. 약간 토킥을 맞은 것 같아요. 거의 발 등에 얹혀야 되는데 발 끝에 맞아가지고 공이 떴습니다. 아! 오! 골이요? 골! 골이야? 아, 골 넣었어요. 잡았어요. 박영호 화이팅! 야, 한 골 넣었습니다. 한 골 넣었어요. 골이요? 골이요? 좋았습니다. 한 골 제가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 쿼터에는 더 잘 차주길 기대합니다. 그렇지! 좋아!
오바냐. 좋아. 슛! 아, 까비. 아까비. 좋아. 어? 좋습니다. 아, 좋아. 아주 좋아. 아. 골! 오. 좋아. 오. 대박. 아, 한 골 먹었네. 2대1입니다, 2대1. 어, 수고하셨습니다. 배터리 다 닳아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2대1인가? 예. 아, 3대1 할 수 있었는데. 좋아. 마지막으로 띵기 소감. 힘들죠? 아니, 이거 사람하고 좀 안 좋아. 내일은 아까 그